뭔가 어떻게 하지? 선아, 이서, 어? 이거 우리가 가질까? 아니면 놓고 갈까? 놓고 가자. 왜? 주인이 화날 수도 있고 가져가지 마자. 그러자, 선아,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선아, 놓고 자는 나쁜 아저씨가 가져가면 어떡해? 도둑이가. 그냥 우리 집에 가져간 게 없대. 그럼 주인 찾아줄까? 주인 찾아줄까? 도착 아저씨야, 도둑. 여보세요? 네. 아, 저 안녕하세요. 저 그... 실례지만 제가 핸드폰을 좀 분실해가지고 제 거... 여보세요? 이거 아저씨 핸드폰이에요? 네? 이거 아저씨 핸드폰이에요? 네, 제 핸드폰이어가지고. 근데 왜 여기 놔줬어요? 근데 왜 여기 놔줬어요? 아, 내가 깜빡하고 놓고 가는 것 같아서. 아... 혹시 학생이세요? 학생이요? 학교인가 뭐예요? 그 저기 엄마랑 같이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 두 네 다섯 방밖에 없어요. 다섯 방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주인이라고 말해. 아, 그럼 혹시 그 계신 데가 어디쯤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그걸 제가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얼굴 좀 보여줄래요? 얼굴을 보여달라고요? 네. 주인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 그러면 제가 주인이 맞는데 혹시 그 핸드폰 색깔이 금색 아니에요? 그 저기 금색 많아요. 네, 그 제 거거든요. 네, 알겠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지금 혹시 어디 계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려고. 저 지금 지금 쇼파에 있어요. 쇼파에 있어요. 네? 하단기 앞에. 어디 앞이시라고요? 하단기 앞이요? 아니, 하단지. 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 3층이에요. 2년밖에 있었어요. 3층이요? 네. 아, 3층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쪽 가가지고 네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아니, 그 저 조금 전에 그 핸드폰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다 오셨어요? 저기 인형뽑기 있는데 앞에 왔거든요. 네, 우리가 글로 갈게요. 아, 고맙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왔다는 얘기에 마음 급해진 서은이. 2인조는 휴대폰을 무사히 전해줄 수 있을까요? 뭐야? 내 핸드폰인데? 아저씨, 이거 맞아요? 제 핸드폰인데? 그거 맞아? 네. 또 언니 얘기야, 고마워. 아, 진짜? 저희 KBS 슈퍼맨이 돌아왔던 촬영팀인데요. 여기 방송 나갑니까? 아까 네가 직접 전화 받은 거야? 네. 서준이가 먼저 찾았어요. 아, 네가 서준이인데 네가 찾았다고? 네. 두 번째 내가 찾았어. 제가 1번째로 찾았어. 이거 어디서 썼는데? 저기 있잖아요. 아, 그래? 찾아서 고마워. 이제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 잘 줄게. 안 잊어버리기 좀 잘. 호주머니 넣고 다니지.